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개인기 하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번데기 성별 감별사입니다. 뭐야, 진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개인기 하나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굳이 소개해드리죠. 범물리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오픈해준 다음 냄새를 맡아주고 한입하면 쫄깃합니다. 그래서 쫄깃하고 맛도 좋은 이 삶은 번데기를 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범물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번데기의 머리를 보시면 가장자리 양쪽에 더듬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밑에는 눈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놀란 건 이 번데기의 볼품없는 더듬이가 누에 나방으로 진화했을 때 이 더듬이가 바로 이 더듬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나나 나뭇잎처럼 생긴 이 더듬이는 냄새를 맡고 방향감각을 조절할 수 있어 이 더듬이만 있다면 이 누에 나방은 러브 또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번데기의 눈인데요. 이렇게 나방이 됐을 때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건 번데기 이전인 유충 시절에는 눈이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어? 이게 작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눈이 아니고 바로 이게 눈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눈도 같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눈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줄무늬가 바로 다리인데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다리는 총 6개로 세상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다리가 있는 부분을 뒤집어 보면 가장 신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날개인데요. 여기 담요로 푹 감싸고 있는 듯한 이 부분을 떼어보면 마치 그냥 껍데기를 벗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떼준 다음 다시 뒤집으면 어? 벌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인데 농담이 아니라 누에 나방을 보면 정말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데기가 감싸고 있던 날개가 우아할 때 활짝 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아무리 펄럭거려도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논하자면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그 언저리쯤부터 누에는 인간에 의해 사육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성을 잃고 거기에 날개 근육까지 점점 약해져 날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수컷인지 암컷인지 감별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번데기 주름 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꽁무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수컷이면 점 같은 게 찍혀있고 암컷이면 X자 모양의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수컷? 아니면 암컷인 것 같은데 뭐야? 굳이 성별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맛있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입속으로 야무지게 넣기 전에 여기 옆구리를 잠깐 보시면 구멍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구멍은 번데기뿐만 아니라 누에부터 나방까지 모두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구멍의 정체는 바로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산소는 들이마시는 기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 혹시 내장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갈라봤는데 맛있게 익었습니다. 아무래도 번데기를 삶을 때 누에 고체를 통째로 넣어서 삶다 보니 아쉽게도 안은 살펴볼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맛있죠?